중형차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첨단 장치와 안전 사양으로 고유가 시대 기름값 걱정까지 단번에 해결한 SM5 에코 인프레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패밀리형 세단. 쉽게 질리지 않는 디자인과 정숙성에 이은 편안한 승차감까지. 스타일M 카메거진 아홉 번째 시간. 중형차 시장의 웰빙 세단 SM5 에코 인프레션을 지금 만나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일M 카메거진의 강효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차는 르노삼성의 뉴 SM5 에코 인프레이션이란 모델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자가용 굴리기가 무서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어떤 자동차 회사든지 간에 연비가 좋은 모델이 잘 팔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SM5 에코 인프레이션 모델도 그런 연비가 좋은 모델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럼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저의 파트너이자 미녀 레이서인 최윤례 선수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다시 한파가 시작됐다고 해요. 사실 지금 네. 머리도 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가 시려워요. 너무 추워요. 네, 저도 얼마 지금 추운가 하면요. 저 머리가 시려가지고 제가 지금 대사를 해야 되는데 대사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오늘 일단 날씨가 너무 추운데 네. 아, 그래도 오늘 신차를 또 소개해 준다는 마음에서 예,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 그 르노 삼성의 SM5 연비 개선 모델인데요. 예, SM5는 국내에서 네. 예, 소비자들한테 그간 꾸준히 인기를 얻어왔어요. 아, 지금 기존의 차 같은 경우는 네. 그 주행과 성능 그리고 디자인과 더불어 편안함과 그리고 안전성 이런 웰빙을 강조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간 10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SM5의 인기, 네. 이번에 그 인기를 몰아서 연비 개선 모델이라는 또다시 한 번 더 진화한 네. 그런 모델을 내놨습니다. 그 오늘 본격적인 시승기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성능은 물론 연비까지 좋아진 르노삼성의 SM5 에코 인프레이션 시승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삼성의 연비 개선 모델로 동급 중형차와 차별화된 경제성과 프리미엄을 갖춘 SM5 에코 인프레이션. 감각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글로시 블랙 페인트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과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조정되는 어댑티드 헤드램프는 운전자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켜주고 전 후면은 물론 측면까지 위치한 르노삼성의 고급스러운 엠블렘과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줄 뿐만 아니라 세련된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루프 전체에 글라스를 적용해 실내 어느 위치에서나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개방감을 높인 파노라마 선루프와 섬세하게 디자인된 트렁크 리드라인은 프리미엄 세단에 어울리는 풍부한 볼륨감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연비 향상과 승차감 개선을 위해 장착된 저그룸 타이어는 지면과 마찰을 줄여 동급 최대 연비를 기록하게 했다. 넉넉하고 여유로움을 자랑하는 SM5 에코 인프레이션의 실내 공간. 동급 최초로 적용된 보스 사운드 시스템은 원음에 가까운 최상의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의 조작 편의성을 극대화한 조이스틱 컨트롤러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명품 중형차의 맥을 잇고 있다.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선택의 새로운 조건인 연비와 성능에 대한 새 기준을 제시한 SM5 에코 인프레이션. 소비자들은 물론 국내 중형차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주행에 나설 차례인데요. 네.
제프로님 이 차가 연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실제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저희가 연비를 실제 테스트 해보기 앞서서 르노 삼성 연구소에서 네. 이 차의 실 연비를 그러니까 실제 주행 상태에서 연비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이 차 연료 탱크가 70리터예요. 그러니까 70리터를 와. 이렇게 딱 채우고 나서 경기도 파주에서 부산까지 왕복 거리가 1073km가 되는데 이거를 한번 갔다가 왔는데 아니 한 번에 갔다가 왔다고요? 네. 70리터를 가득 채우고 갔다가 에이. 왔는데 단 한 번 주유로 실제 연비가 네.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예, 리터당 15.5km가 나왔다고 해요. 아 근데 어떻게 한 번에 왔다가요? 그거는 에이, 말도 안 되는 거. 거기까지 완주를 했다는 얘기겠죠. 저는 이 차 그 정도 연비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차 중에 그런 차가 어디 있어요?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어떻게 거기까지 부산이 얼마나 먼지 아시죠? 그러면 저희가 실제 이 차 연비가 그 정도 나오는지 네.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내기 좋아요. 저요. 저는 절대, 나온다. 절대 안 나온다. 나올 안 수가 나온다. 없다. 예. 자 그러면 그 저희 제작진이 이 추운 날씨라서 저희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한테 핫팩을 네. 몰아주기로 했어요. 아 콜. 네. 저 완전 좋아요. 다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는 안 나온다요. 되고, 예, 목에다가 해도 되고 저희 핫팩을 그러면 내기에서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걸로 예. 쓸어 담는 걸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 연비 테스트를 위해서 차를 직접 한번 예, 타서 연비를 한번 직접 측정을 해보도록 하죠. 예. 예. 추운 겨울철 온몸을 따뜻하게 덮여줄 핫팩을 건 한판 승부. 20km 주행을 하는 동안에 평균 연비를 측정하라. 과연 결과는? 네, 저희가 지금 SM5 연비 개선 모델의 차를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시내 주행에서 지금 연비 테스트를 지금 실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결과는 이따가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 채프로님 네. 승차감을 저희가 먼저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운전석에서의 승차감 좀 어떠신가요? 그 동급 대비 네. 다른 브랜드 동급 대비 되게 안락해요. 그리고 지금 네. 주행을 하고 있지만 정숙성 면에서 시동을 안 걸고 가는 꼭 그 하이브리드 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잡음이 소음이 전혀 들리질 않아요. 네. 이게 단점이네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졸려요. 네, 그 저희가 뭐 여러 차들을 지금 네. 이제 시승을 쭉 해왔는데 보통 요즘 차들은 그 MBH, 그러니까 소음 진동 뭐 네.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한 모델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원체 이제 국내 소비자들의 어떤 취향이 되게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소음이 심하거나 뭐 차체 떨림이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좀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요즘 그런 이런 그 소음과 진동을 많이 개선한 그런 모델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SM5 이 연비 개선 모델도 그런 면에서 조금 많이 보강을 한 그래서 제가 조수석에서 느끼기에도 굉장히 좀 조용한 그런 느낌이 일단 들긴 해요. 예. 그 조용한 부분, 정숙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핸들링도 네.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 핸들이 무거우면 네, 네. 조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고속으로 조금 속도를 내서 달려줄 때는 또 잡아주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주차를 할 때나 이럴 때는 너무나 가벼워요. 네. 그러니까 달릴 때는 잡아주고 필요할 때는 풀어주고 딱 그런 느낌인데요. 네, 저희가 이 연비를 실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20km가량 시내 도로 주행을 해봤는데요. 네. 과연 결과가 어떨지 참 궁금한데,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아, 이건 안 봐도 비디오죠. 이 차의 공인 연비가 14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대치로 연비 주행을 해도 14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14가 나왔으면 잘 나왔다. 저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의 어떤 연비의 우수성을 믿기 때문에 못해도 15km는 나왔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예, 저희가 말을 길게 할 것이 아니라 네. 저희 트립 컴퓨터 창을 통해서 실제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자, 리터당 15.1 정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겼죠? 아니, 어떻게 이게. SM5 에코 인플레이션의 연료 효율성의 비밀은 바로 뉴 엑스트로닉이라는 무단 변속기에 있다. 저속 구간에서 가속 성능이 붙지 않도록 엔진 개선, 최고 속력에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특히 시내 주행에서 연비 효율성이 뛰어나다. SM5 에코 인플레이션의 웰빙 옵션 하나.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쌓인 운전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마사지 시트. 웰빙 옵션 둘. 차내 악취 발생 시 공기청정 기능과 산소 공급으로 운전자가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이오나이저 시스템을 적용했다. SM5 에코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웰빙 사양을 적용해 경제적인 프리미엄 패밀리 세단으로 재탄생했다. 네, 오늘 저희가 연비는 물론 주행 성능과 안전성까지 동시에 만족한 SM5 에코 인플레이션 모델을 직접 시승해봤는데요. 제프로님, 오늘 시승 소감 어떻습니까? 와, 오늘 SM5 연비, 그리고 네. 연료 효율성에 정말 많이 놀랬고요.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 안전성, 그리고 정숙성. 와,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서 연비 좋은 모델, 국민의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신차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수치나 디자인보다 연비의 효율성과 편안한 운전 환경을 제공해 불황의 시장 환경 속에서 프리미엄은 물론 경제성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선보인 SM5 에코 인플레이션. 앞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기대해 본다.